안녕하세요. 머니투데이 방송 앵커 박소현입니다. 전시 기획 및 콘텐츠 기획자입니다. 그리고 미술품 자산 관리 회사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. 아트앤에셋의 하현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아트앤에셋을 운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전시 기획자로 또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 또 기획도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. 아니, 대표님 요즘에 뭐 그 네.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MZ 세대들이 그렇게 미술품을 사러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보기는 했어요.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? 현장에서는 어때요? 요즘에는 젊은 20대, 30대 층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네. 뭐 이렇게 투자하는 대화방에서 개인적인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이 많이 오고 있고요. 대표님한테도? 저한테 직접. 정말? 그리고 회사에 뭐 어떤 거요? 뭐 사고 싶어요? 뭐 어떻게 내가 하면 이 작품을 작품 이미지를 보여주고 네. 내가 이 작품 보고 있는데 이 작품을 내가 사도 되느냐? 그리고 살려면은 어디가 사면 좋으냐? 그쵸. 질문서부터 네, 네. 내가 500만 원 갖고 있다. 500만 원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작품을 소개해달라. 이렇게 딱 금액을 정해놓고 네. 추천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. 제가 궁금한 모든 것들을 질문을 네. 그 친구들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. 네, 네, 맞아요. 미술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, 저도. 맞아요. 그래서 오늘... 근데 아트테크라고 하길래 요즘 유행한다고 하니까 또 이건 뭐야 하면서 저도 이제 막 찾아보게 되더라고요. 대표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. 네. 지난달인가 뭐 아트페어 있었다면서요. 여기에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들 갔다 뭐 이런 얘기를 얘기가 나오던데 뭐 아트페어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이 해마다 열리는 되게 중요한 아트페어들이 있는데 네.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트페어는 10월에 열리는 한국국제아트페어 키아프라고 그게 지난달 네. 키아프? 키아프라고 하는데 이 키아프가 요즘 MZ세대들에서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의 네. RM, V 이런 사람들이 다녀간 전시다 이러면서 아마 젊은 그 팬층에서 네. 작품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연예인들이 내 연예인이 좋아하는 작품이 뭔가 가서 보기도 하고 하면서 아마 관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보다 가장 큰 거는 요즘 이제 그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네. 우리가 해외 여행도 가고 또 뭐 소비도 많이 했는데 만나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명품 소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해외여행 가지 않으니까 또 해외에 들어가는 비용도 들지 않을 것 같고 네. 요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그 인테리어 집 꾸미는 거에 대한 거. 돈을 맞아, 많이 투자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런 일환으로 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미술품 작품들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옮겨온 것이 아닌가 네. 오, 멋지다. 네,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우리는 이게 그냥 단순히 취미활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재테크를 하는 개념까지 그쵸.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걸 사면 돈이 안 되면 어떡해요? 사실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안 될 수 있습니다. 안 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무궁무진해요.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.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아트테크 워밍업 이 그쵸.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는 거 우선 좋다. 네. 그렇지만 네. 우리가 이걸 재테크적 관점에서 작품을 구매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냥 고급 소모품을 구매할 것이냐 네.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두고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작품을 구매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네네. 그리고 좋아요, 이왕이면 좋아요. 갖고 있는 작품으로 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.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좋아요 좋아요.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하루 또 하루님께서 화면에 나오는 미술품은 얼마나 해요? 혹시 가격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 알려주셔도 돼요? 지금 대표님? 요 뒤엔 네.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요거는 내일 우리 방송에 네. 나오는 그 AI랑 최초로 콜라보레이션을 한 대한민국에 있는 인공지능 AI랑 최초로 콜라보레이션을 한 작가 두민 작가님의 작품이에요. 뒤에 있는 작품 두 점이요. 네. 이 작품 지금 우리 작가님이 얼마면 구매하시겠어요?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얼마나 구매하셨어요? 네. 한 돈이 많지 않은데 어떡하죠? 돈이 많지 않지만 한 그러면 한 아예 썼다 한 300? 300? 300. 300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작품은 여기 옆에 있는 작품. 아, 네. 저 그림이 300만 원. 오 작품이 300만 원 아니고
이제 호랑 가격이라고 해서 네. 한국에서는 작가의 작품 가격을 네. 평이 어한한평두평 집처럼 네. 호당 가격을 이제 매기는데요. 이 작품은 호당 가격이 25만 원이에요. 그리고 작품 사이즈가 10호입니다. 250만 원인데요? 네, 그래서 250만 원, 아. 300만 원 투자하시게 되면은 50만 원 남겨가시고 네. 250만 원 작품 구매하실 수 아. 있어요. 신기해요. 미술품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게 호당으로 정해서 우리 네. 집할때한 평에 얼마? 뭐, 그렇죠. 요렇게 하듯이. 맞습니다. 한 1호라고 하나요? 네, 한 1호, 1호, 2호, 3호 2호. 이렇게 단위가 나. 아.